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좀 거지 같지요? 너무 염치 없지요? 너무 염치 없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잔뜩 나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지방에 도지사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냥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충북도민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이기는 선거에 제가 가면 뭐합니까?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번 오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왔는데 대전 가는 길에 이렇게 짜서 왔는데 이렇게 분위기 좋은 유세장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이기는 선거 맞네요. 이기는 선거. 근데 여러분 이기는 선거라고 생각하셔도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여기서 기분 좋게 아 이번이 훌륭해 이러고 집에 가셔서 선거 안 하고 집에 그냥 계시면 남들이 찍겠지 이러면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투표하러 가시고 옆에 친구 손잡고 가시고 가족 등 떠밀고 그래야 이 좋은 분위기가 승부가 됩니다. 기억하실 거죠? 네. 오늘 와서 제가 이 좋은 길을 얻어서 갑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북 도지사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정치인들 다 좀 거지 같지요? 너무 염치 없지요? 너무 염치 없는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 잔뜩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 1등 금메달은 우리 대선 후보로 나와서 진 다음에 저 인천으로 도망간 그분이 1등이고 태근입니다. 은메달은 선거 져놓고 당대표가 책임 안 지고 지금 서울시장 간 사람이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누구냐? 이 충북에 나오신 그 노영민 후보세요. 제가 볼 때 동메달입니다. 동메달. 왜 동메달이냐? 지금 저 정치를 잘못해서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 하다가 국민들 열통 다 터뜨리고 지금 5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반성을 해야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 지금 지방에 도지사 하겠다고 나오는 거는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게다가 이분이 전 국민 앞에서 집 두 채 있으니 하나 팔라 그랬더니 그럼 나는 반포 이랬잖아요. 청주 시민들 화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이 집 두 채 있는데 그 중에 비싼 거 내가 잡고 살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공직자가 청주에서 밀어준 공직자가 그렇게 나 반포 집 가지고 청주 집 팔아버릴 거야 이럴 거면 그러면 다음부터는 청주 사람들 얼굴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염치를 못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우면 가끔 염치를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순리에 맞게 살라고 남들한테 모범이 되라고 세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직자 중에서도 청주분들의 지지를 받고 거기까지 올라가신 분이 전 국민 앞에서 나는 똘똘한 집 한 채가 좋아 나는 반포집 지키고 청주집 버릴 거야 이런 선택을 당당하게 하신 분은 그냥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노후 생활을 넉넉하게 사시겠다고 그 순간에 선택을 했으니 청주시민들 앞에서 다시 충북도민들 앞에서 다시 표를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그런 분 또 뽑아주시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계속 꼬입니다. 염치 없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돈 받으면서 국민들보다 더 못하게 염치 안 차리는 그런 정치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정치가라면 국민들 앞에 모범이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순리를 찾아야 되고 최소한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노영민 송배